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바로 여러분들 Throne and Bravery. 자, NC의 신작이죠. 네, 어제 나왔는데 오늘 해보게 되네요. 자, 입장. 일단은 게임은 그럴듯해. 어우, 야, 서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와, 이거 생성 불가야? 스톤가드는 왜 서버가 이렇게 돼 있냐? 스톤가드로 갈까, 스톤가드? 서버를 이렇게 많이 나눠놓는 거야. 스톤가드로 가겠습니다. 스톤가드. 실라베스의 별. 그것은 파괴의 여신 실라베스를 가두었던 봉인석이라 전해진다. 오케이. 파괴의 마력이 깃든 별은 부서져 세상에 뿌려졌고 별 조각을 친 것 사진으로 컴화할 수 있어요? 별을 품은 아이라 불렸다. 일단 여러분들 스토리 나오고 있으니까 봅시다. 시대. 전란의 시대래요. 아키움 군단장 카자르는 별조각의 힘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마법사 얀 주니언이 별을 품은 아이들을 숨기고 있던 외딴 섬으로 마녀 칼라시아를 보냈다. 또 근데 중세 판타지야? 현대 판타지는 못 만드는 거야? 아니 방금 전에 도끼 휘두르는 거 되게 웃겼는데? 아, 점프하면서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막 두개 움직이네. 오 마이 갓. 누구세요? 누나 화이팅! 저 아저씨한테 지지 마. 오케이, 잘했어. 근데 아저씨가 그건가 보네. 미안하구나, 얘야. 얼프야. 허허, 내가 악당을 응원해버렸네. 제가 악당을 응원해버렸어요. 야, 이거 그래픽카드 터지려고 하냐, 이거? 네, 3080으로도 끊기는데요? 됐죠? 옵션을 살짝 낮출까? 높은 거 봐. 자, 외형 설정.
끊긴다고요? 지금 안 끊기잖아요. 지금 안 끊기잖아요. 지금 안 끊기지 않아요? 네. 지금 안 끊겨요. 시뻘건 눈으로 갔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눈 모양. 체 모양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구나. 아, 갈색으로 하라고요? 그러면은 초록색으로 갈게요. 초록색. 초록색이랑 파란색 어때요? 오드아이로 가겠습니다. 오드아이. 오드아이로 가자. 오드아이. 오 마이 갓! 오케이. 됐어.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고 눈썹. 가자. 눈썹. 눈썹은 일자 눈썹으로 가자. 일자 눈썹. 일자 눈썹. 자, 그리고 강도는 또 뭐야? 아, 강도는 좀 짙게 해야 돼. 짙게 하는 게 좋아. 아, 대충 하라고요? 높이. 높이는 적당하게 한 20 정도? 아니야, 이러면 너무 떨어져 있어 보인다. 벌어진. 어, 벌어진다. 살짝 도출 어때? 살짝 도출. 커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커마 자체는 나쁘지 않아. 이건 딱히 안 건드려도 되겠다. 귀는 보이지도 않는데. 화장. 아, 이런 화장 쓰는 사람들 있어요? 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항상? 보면은. 아이라인. 아이라인 이걸로 하자. 아이섀도 이걸로 가. 볼 화장 3장. 볼 화장 3장 넣어. 아, 뭐야, 사진도 넣을 수 있어, 사진? 야, 머리카락은 어떻게 바꾸냐? 아, 헤어, 이거.
요머리로 갈까? 대머리로 가자고요? 대머리는 좀 여러분들은 단발이 좋으세요? 장발이 좋으세요? 장발이 좋아요? 이게 제일 낫다. 네. 대머리가 제일 좋다고요? 약간 빨간 머리 가자. 아니다, 금발로 가자. 금발 좀 더 밝게는 못하는 거야? 좀 더 금발 쪽으로. 금발이 왜 안 되냐 이거. 색깔이 뭐가 밝게 안 되는 것 같네. 색깔이 뭔가 헤어 색깔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밝게 안 되네요. 그쵸, 이렇게. 자, 게임 시작! 근데 이거 뭐 내 캐릭터 이름을 안 정하냐? 오 마이 갓! 야구 X야? 뭔가 타격감이 이렇게 방어하라는 거야? 그니까요. 창세기전 모바일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때리라는 거지?
화살이 근데 막 자동으로 날아간 저 그냥 막 그 유도미사일 마냥 날아가는데요? 더블유 시프트 눌러가지고 질주하기. 점프가 없냐? 점프. 별조각을 바치고 웬 놈이냐? 이거 봐봐요. 그냥 대충 이렇게 쏴도 다 맞아. 뭔가 내가 제대로 조준을 하고 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쏴도 맞네요 그냥. 그 여리도 나이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넌 아주 특별한 별의 조각을 품고 있단다. 그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하지만 그 힘을 노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거라. 얘 아까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나 보네?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아까 눈나한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누구야? 아무도 없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일단 그래픽은 창세기 전보다 훨씬 좋네. 거기 누구냐니까? 아, 자 여기서 이제 골라주나 되, 골라줘야 되네요. 와순이로 갑시다. 와순이. 문이 잘 안 열리네. 좀 도와줘. 자, 베니를 도와 문을 연다. 아, 너 여기 있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로티가 북부 수비대까지 물자를 수송해야 한대. 네가 로티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위험한 지역이라 좀 걱정이 되네. 내가 같이 일단 그래픽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가 좀 도와줘. 아, 로티 지도 또 안 가져갔네. 하여튼 참. 로티라면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본다고 헤맬지 모르니 네가 지도 꼭 챙겨가. 음수관리소 책상 위에 지도 있잖아. 알았어, 가져갈 자, 거야. 이제 나가면 아저씨가. 되겠다. 뭐해? 저쪽 계단으로 빨리 나가봐. 얘한테 못 이르나? 부탁한 걸 보면 급한 일일 수도 있겠네. 올바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못 때리네. 서둘러야겠다. 로티 자율도가 좀 떨어지는군. 오마이갓. 목소리랑 외모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10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틀 패스? 여기까지 가야 돼? 아, 지금 또 깜빡했네. 어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여긴 무슨 일이야? 지도를 가져왔다고 아, 그래? 한다. 안 그래도 깜빡해서 다시 올라가던 참이야. 고마워. 이제 빨리 가야겠네. 컨트롤 하면 또 암호 아닙니까? 문자를 네. 옮기려던 참이긴 한데 제가 애들링 하는 거 못 보셨나요? 말했어? 아, 걱정 말라니까. 네가 도와준다니 든든하고 좋네. 그럼 출발하자. 아키움의 포탈이 또 열리고 있나 봐. 너 언제 전투 한다고 웃음이자 가자. 시식 중이구나. 크크. 조심하게 친구. 야, 뭐 상자 열라는데? 상자 어딨냐? 이거 못 올라가냐? 어, 뭐야, 꼈어, 어떡해! 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어, 됐다. 와, 개똥게임인 줄 알았네. 상자. 상자 여긴데? 오크남들은 힘만 믿고 설치지. 손오공 목소리잖아? 오크남들은 힘만 믿고 설치지. 야, 오크 따위 너가 어? 그냥 죽일 수 있잖아. 10년 전 히... 손오공 목소리죠? 무기를 찾고 여기, 있다면 문짝 관리인에게 한번 가보세요. 아, 여기 있구나. 응? 수비대에 물자를 지원하러 가나. 혹시 모르니 자네 무기도 챙겨가게. 무기는 여러 가지 준비해 놓았네. 결국 목숨을 지켜주는 건 무기뿐이지. 세. 자동장치 없어? 도무르, 북부 수비대에 가야 해. 문 좀 열어줘. 뭐냐? 잠깐만 기다려라. 아니 근데 이거 자, 가자. 자동 이동 없나? 과거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저항군이 아키움 군단으로부터 섬을 지켜냈지만 아직 이곳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로티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빈치 요새 밖으로 나섰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위스페리온으로 가보자. 아직 걸쇠는 타본 적 없지?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어떤 게 정액제예요? 히엇! 평소보다 강력한 아키움 군단의 공격으로 막루가 무너졌다. 무너진 막루 때문에 길이 가로막혔으나 루티와 함께 갈고리와 걸쇠를 이용하여 무너진 막루를 넘어갈 수 있었다. 군수 정수에도 폭격에 파괴된 것 같아. 아, 쭉 갑시다. 아, 저거 아까 걔 잡아야 되는 거야? 그 친구? 오케이. 저 친구 잡아야 되나 봐요. 와, 알아서 잡았나 보네. 오크놈들의 폭격으로 잿빛 미트란들이 생겨나고 있어. 잿빛 미트란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처치하자.
죽어 죽어. 어디로 가야오? 아 저기로 가야오? 원거리가 사기네. 대충 쏴도 다 맞아가지고 원거리가 사기에요 이거. 이 게임도 딱 보니까 작업장들 다 원거리만 쓰겠네. 어 뭐야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논타겟팅 액션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반 논타겟팅 같은데? 반 논타겟팅. 라는 무기로 이용하다니 지독한 놈들. 제 따라가야겠죠? 따라가. 오이 오이 빨리 가라고. 이럴 수가. 도래가 무너지다니. 도르래가 부서져 버렸잖아. 이러면 갈 수 없는데. 다른 방법 없는지 없어. 묻는다. 섬 반대편으로 가려면 도르래를 타고 위스페리온을 넘거나 배를 타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배를 타고 돌아가면 되잖아. 마침 비머치 아저씨도 여기 있으니 도르래를 한번 살펴볼게. 꼭 외무에 할 만하냐? 난 이제 이런 게 못 하겠다. 너무 진부하다. 아, 그래요? 비머치 너무 진부하다고요? 로티가.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금방 똑딱이지. 한번 시작해 볼걸? 로티랑 후딱 고칠. 약간 중세의 느낌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한물 간 느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중세 판타지는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큼 좋게 나오지 않고서야 네, 별로 안 좋죠. 비머치 아저씨랑 빨리 고쳐볼게. 넌 다른 저항군들을 도와주고 있어. 오케이. 고마워요. 아 저기 위스페리온 근처에도 폭격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따라가면 되겠네. 그죠? 원래 여러분들 MMORPG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제일 재밌죠? 처음 시작할 때. 공은 드린 거 같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연출 만들려고 좀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포탄이 떨어진 곳에는 어떻게 오신 거죠? 도르레가 물... 당신 혹시 별 조각의 힘을 가지고 있나요? 위스페리오는 별을 품은 이들을 불러들인다더니 정말인... 감사합니다. 그럼 투아렌 침탈지로 가시죠. 적의 공격입니다. 어서 서두르죠. 뛰어내리면서 활공 변신을 하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오호! 아래에서 보시죠. 여기로 날아가면 되는 거냐? 오늘이야말로 위스페리온의 별 조각을 카자르님께 바칠 것이다. 저거 다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늘 좀 봐. 저게 바로 아키오멘 포탈인가? 이런 세상에 오강한 그 위치로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라. 오크들의 포탑이 위스페리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작전? 별 조각과 반응. 오크들의 불꽃 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주세요. 오케이, 한꺼번에 알았어. 많은 불꽃 가루를 퍼부으면 포탑이 급속히 과열되어 폭발할 겁니다. 다들 들었나? 오크들의 불꽃 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라. 어서 불꽃 가루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불꽃 가루 20개를 모아 온들이 포탑을 노리고 있어. 방해하는 것처럼 모두 죽여라. 왜 공격을 안 하냐 이거? 포탑을 파괴해야 한다. 불꽃 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 넣어라. 왜 공격을 누르는데 공격이 안 나가냐? 자, 불꽃가루를 던져가지고 포탑을 파괴하재요. 자, 아닌데요? 망시랑 같이 하자고 하자 뭐요. 지금 아직 튜토리얼인 것 같은데요? 나만 때리냐 치사하게? 어? 치사한 놈아 왜 나만 때려? 이거 무기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돼? 아 이게 뭐냐 마우스가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 이거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공격 버튼이 2잖아요. 그리고 이거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네. 약점은 눈이야. 네. 누구든 지금 왼쪽 눈을 공격해줘. 싫어.
마이 갓. 이게 별 조각의 힘. 유메! 별 조각의 힘이래잖아요. 별 조각의 힘. 뭔가 주인공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아까 그 눈, 저 눈나가 광선 같은 거 쐈었잖아요. 저거. 저 힘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봐봐요. 몸속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지금. 저 눈나의 선물 아니에요 지금. 오 마이 갓. 정신 차려봐. 이상하다. 크게 다친 데 없다고 했는데. 저 누나가 선물을 줬네. 그러니까. 어,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아, 다행이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지금 치료사를 불러올게.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창세기 전 낸시한테 줬으면 훨씬 잘 만들었을 거라고. 연출력 지리네. 솔직히 연출은 깔 수 없다. 네, 뭐 게임이나 뭐 이제 과금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네. 연출은 네,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 아 뭐야, 저쪽으로 가야 돼? 자, 저 아미초이를 따라가 봅시다.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미안. 진짜 너 잘못했을까봐 정말. 안에 클레이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봐. 알았어. 도르레 말 안 망가졌어도 활약을 좀 하는 건데 말이야. 그 거대 옥. 자, 안으로 들어와 봅시다. 수고엔. 많은 사람이 덤벼도 꿈쩍도 안 털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이었어. 이제 깨어났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졌나요? 당신이 킹베르트를 쓰러뜨린 후 적은 모두 물러갔어요. 크게 다지. 아, 역시 그랬군요. 그때 예배당에서 간신히 탈출했었죠.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당신의 그 저 클레이라는 친구는 왜 나이를 안 먹었냐? 쫓기거나 마력이 폭주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슬란의 제가 볼 때는 이거 뭐냐 방송 안 켜고 하면은 충분히 프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녀가 당신 방송 두 개 켜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사양을 갖다가 높음으로 내렸거든요. 최상에서 그러니까 추천은 최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방송 두 개 켜놓고 돌리는 거다 보니까. 캐슬러 마을의 창고 관리인 멜키어는 한 칸 내렸어요, 한 칸.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마을이든 창고 관리인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루나 제로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온라인 게임에 이 정도 그래픽이면 나쁘지 않은데?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키움 군단의 과거 당신이 별 조각은? 활공 능력 강화. 어제 잠깐 해서 20 찍었다고요? 그래요? 하이! 창세기 전에 진짜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쉽네. 야 이거 제다 따라한 거냐? 아니네. 방금 제다 왕눈이가 생각이 났어요.
나무. 일단 지금까지 평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느낀 점으로는 그래픽이 좋다. 연출 그리고 잘 만들었다. 영화같이 만들었어. 영화같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튜토리얼 끝난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 로고가 좀 무섭다. 무서워. 돈을 얼마나 지르라고 했지. 엔시라는 저게 가장 큰 진입장벽인데 솔직히. 택진이 형님 연출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봤던 지금까지 연출 중에 최고인 것 같은데. 연출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게임 중에 연출은 최고인 것 같은데. 뭐 게임성이나 뭐 과금 뭐 방식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 연출 방식은 거의 최고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게임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게임에서 이런 걸 본 적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국산 게임 하면서 이런 연출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리니지 W 했을 때도 없었어요. 전 로아는 안 해봤습니다. 로아는 제가 안 해봤어요. 아케이지까지, 아케이지랑 검은 사막까지는 해봤는데, 로아는 안 해봤어요. 아 이런 건 트레일러에서 보여줬어야 된다고요? 아, 게임 내에서도 한번 보여주면 좋죠.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돌아다닐 수 있다. 몸에 깃들어 있는 아 이제 그거네. 이제 사람들 보이네. 위기를 넘. 약간 던파 처음할 때 느낌인데.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봅시다. 물 속에 떨어질 수 있냐? 오 와. 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네. 저 배에 치이면 어떻게 될까? 어? 뭐야? 어, 나 죽을 뻔했는데? 이거 뭐야? 똥게임인데요? 야, 잠깐만, 야, 이거 타면 어디로 가는 거냐? 저기 저 납치되는데요? 저 납치됐어요. 아 절로 돌아가 빨리. 그래, 여러분들. 이 기회 구경 받아라도 구경해 보시오. 아니 여러분들 진짜 아니 2023년 게임이면 이 정도 그래픽은 돼야지 최소. 아 창세기 전 보다가 창세기 전 했다가 이거 하니까 완전히 그거네. 일단 그래픽은 합격. 곧 다시 출발할까요? 끝까지 갈 사람은 다시 타시오. 알았어 다시 탈게. 기다려봐. 야 같이 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근데?
입이 어디까지 가죠? 창세기전은 진짜 커버가 안 돼, 진짜로. 네. 제가 말했잖아요. 차라리 NC에서 가져가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너가 나온다니. 혹시 나오면 홀리지 않게 조심하시오. 네, 타고 쭉 가봅시다. 저는 지금 스톤가드 서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무서워가지고 다리를 달달 떨고 있네. 엔씨에서 SRPG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픽 좋은 똥 나오겠지 뭐 라고 하셨는데, 일단 연출이랑 그래픽은 합격. 네. 연출이랑 그래픽은 좋아요. 정박하겠어. 이 기회에 주변 바다라도 구경해보시오. 알았어. 뭐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곧 다시 출발.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못 타는데? 태워주시오. 아, 좀 태워주시오! 아, 잠깐만! 태워주시오! 태워주시오!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리! 잠깐만! 같이 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 친구 못 가는데, 저 때문에 껴가지고 못 가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가고 정박했는데요? 아, 배 밑에 뭐가 꼈네? 하면서. 아, 잠깐, 야! 야, 출발하지 마! 나 죽는다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뭐야, 나 어디 가냐, 이거? 이 친구 그냥 막 가는데, 그냥? 됐다. 아닌데?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는 순간 여기로 텔레포트해요. 보이시죠? 와, 개꿀이네 이거. 자동이동이다, 자동이동. 와! 와, 자동이동. 대박. 오케이. 여기 꼈죠, 지금? 여기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탈출. 여기서 이제 옵션에서 탈출을 하면 되는 거야. 옵션 있어. 탈출. 오케이. 와, 마을로 돌아왔어. 대박. 뭐야? 왜 이렇게 움직여? 저기요? 와, 갓겜이다. 뭐야, 바뀌었어. 와, 점프하면 바뀌네. 아, 야,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야, 다시 배 찾아. 야, 자, 기다려봐. 다시 배 찾아. 배 어딨냐? 야, 배 어디야? 야, 왜 이렇게 멀리 왔냐? 한국에서 엄청 멀리 왔는데요? 쭉,
저쪽이지 저쪽. 오케이. 이쪽. 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하다. 아까 전에 버그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게 타는 게 여러분들 탈 것이 총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지금 늑대로 변신하는 거랑 그리고 비둘기로 변신하는 거랑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냐 무슨 해달같이 변신하는 거랑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아까 저기 뭐냐 물에서 낀 상태로 탈출 누르고 한 다음에 여기서 변신하니까 육지에서 해달로 바뀌더라고요. 이야호! 아!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이래? 아까 배 끌고 다니던 거 어딨냐? 이거냐? 이 배야? 이 배 아닌데? 배 출발했나 본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탈 것도 필요 없고 날라댕겨가지고 약간 아케이지나 검은 사막 처음 했을 때 느낌인데? 이건 또 뭐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버그 투성인데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뭐냐 이거 도대체. 여러분들 탈출도 안 되는데? 26분 후에나 가능하대? 됐다. 됐다. 와, 씨, 큰일 날 뻔했네, 씨. 자, 이제 퀘스트 한번 하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뭐 있는데? 퀘스트 하러 가보자. 퀘스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메인 퀘스트지? 월드 위치야. 저기까지 어떻게 가라고? 순간이동석. 순간이동석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간이동석. 오케이, 저기다. 오케이. 자동이동도 없고, 개판. 자동이동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아이, 맵 더럽게 넓은데, 이거. 진짜 직접 움직이라고? NC 감 다 죽었네 진짜로. 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동 사냥까지는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 마을 간에 이동하는 건 좀 자동 이동 좀 넣어주지. 이거 퀘스트 이동하는 건 좀 자동 이동 좀 넣어주지. 여기까지 지울 필요가 있었나?
페르난을 피해 스톤가드 성을 탈출한 사람들은 제이크 핸더가 있는 비엔타 마을로 모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길드원을 이끌게 된 제이크 핸더는 이곳에서 골렘 제작자 시에나 파커를 만나 스톤가드 저항군 연합을 완성하게 된다. 그니까 빈정상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나봐요. 이거 워프석 아니야? 아 이거 설마 내가 이거 비서가 활성화를 해야지 되나본데요? 여기까지 가야돼? 지금 퀘스트 하려면은 퀘스트 하려면은 저기까지 가야돼요 여러분들. 요런데 아이템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 시점 자유로운 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건 일본 게임에서도 좀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 게임들도 시점이 자유롭지 못한 게임들이 많아요. 근데 시점이 자유롭다 이건 뭐 나쁘지 않네. 상당히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 개똥 같은 버그만 아니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또 뭐냐? 이곳은 라슬란과 스톤가드 사이에 위치하는 아름다운 초원으로 붉은 꽃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겉보기 아 비와가지고 여기 빗물 이렇게 묻어있는 거야? 와 뭐야 이건 나 바이러스인 줄 알았어. 이곳을 왕래하는 상인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비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구나. 마무야 게임 레알 심노잼 같은데 언제까지 할 거냐? 아 게임 레알 심노잼 같다고요? 그래요? 일단 첫 퀘스트는 해봐야죠. 네. 지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첫 퀘스트는 해봐야지. 저기 가가지고 첫 퀘스트는 해봐야지. 200원 감사합니다. 얘도 한번 잡아볼까? 얘도 왜 이렇게 세요? 너무 세다. 이렇게 세지? 일단 여기 제가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좀 세네요. 유저야? 위에 적혀있잖아요. 네. 톤가드 아까 배 타고 다닐 때가 좋았는데, 와, 씨.
배 타고 다닐 때가 좋았는데 아쉽다. 아, 이것도 충돌 있네. 캐릭터 충돌 있는데요. 캐릭터 충돌 있어. 이거 길만 뵌다는 얘기네. 아아 그래요? 유적길이로는 유적길이는 충돌 안 돼요? 라슬란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인 이곳은 저주받은 비가 내린 이후 비대해진 몸집에 해충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아, 이게 비 내리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 저주 받아서 그런 거였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민간 마법사들의 어설픈 마법은 부작용만 낳았다. 어차피 몇 달 지나서 보면은 게임이 흥할지 망할지 안다고요? 그렇긴 하죠. 거의 다 왔어. 드디어 첫 퀘스트를 할 수 있어. 드디어 도착했다. 와, 이거 자동이동 없으니까 엄청 오래 걸리네. 여기 오는데. 라슬란의 영주 홉스는 왕위를 찬탈한 레빌 루피우스에게 맹렬히 저항했지만 아키움 군단의 대규모 공격으로 영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거 더빙하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고 더빙했을 거야. 라슬란은 다시 해방되었고 이곳 캐슬러 마을에서 라슬란 저항군이 창설되었다. 중세는 이게 문제야. 스토리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창고 관리인한테 가야 돼. 창고 관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언제나 쳐서 와라 뭐 형제. 무엇보다 널 마티네가 어딘지 물어보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창고라 뭐. 어? 어서 와라 뭐 형제.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런 형제는 모른다 뭐. 맡길 물건 없으면 그냥 가봐라 뭐. 클레이 형제랑 아는 사이냐 뭐.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알려줄 수는 없다 뭐. 신관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 뭐. 신관한테 가보는 게 좋겠대요. 다음에 또 보자 뭐. 아, 사람 개 많은데? 어쨌든 실온라인 모바일이랑은 다른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이제 일단은 북적북적하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렇군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당신은 물론입니다. 그녀를 만나려면 암호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시? 필요한 게 있... 그래, 어서 오시나, 기운령아. 필요한 게... 엔씨야, 그래도 열심히 게임 만들면서 기술이 축적이 돼 있단 말이죠. 스킬을 강화 필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창고 관리인 멜키는 마티네의 존재를 감추며 모르는 척했다. 최근 아키움 군단으로 추측되는 수상한 외지인들이 마티네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티네를 만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사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쪽으로 증명한 쭉. 후 빛의 파편이 속삭인다는 암호를 알아냈다. 네, 그니까요. 백날 잘 만들어도 돈으로 진입장벽을 막아버리죠. 나도 올라가자, 거기. 쟤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네? 아, 젠장! 오케이, 올라갔다. 여기야? 오케이. 자, 문 열렸죠? 티엘은 유저 눈치 많이 볼 것 같다고요? 무슨 일로 찾아오시? 여기까지 오... 그래 제가 그럼 랜서들이 숙 말고. 캐슬러 의료원은 아키움 군단이 마티네를 찾고 있다는 소문에. 솔직히 이런 이제 스토리는 솔직히 너무 진부해. 의료원의 네. 치료사로 일했던 마티네가 또 어디 가가지고 사냥해 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뭘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하면서 사냥시킬 거 아니에요. 보랏빛 힘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언니를 위해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라슬란의 영주 홉스는 왕위를 찬탈한 레빌 루피우스에게 맹렬히 저항했지만 아키움 군단의 대규모 공격으로 영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신성 기사단의 도움으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즐깁니까? 1000만 원 마을에서 해야지. 라슬란 저항군이 창설되었다.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 위에 날아다니는 고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근데 어떻게 순간이동을 하라는 거야? 순간이동 비석으로 뭐 어떻게 순간이동을 하라는 거지? 금빛 호밀 거시기에다가 작동하라는데? 나 갔잖아 저기. 자, 여러분들 퀘스트 말고 그냥 바다를 한번 돌아다녀 보자. 배 타고 조타수 키 잡아 가자. 아까 그 배 탔는데 어디였었냐? 아니 지나가다가 배 지나가는 거 봤었는데 어디서 봤지? 여기 위로 올라가보자. 레벨 개념은 없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퀘스트 받아가지고 사냥해야 되는데 퀘스트가 자꾸 저 뺑뺑이 돌게 만드네요. 어 안돼. 어 뭐야? 어 올라왔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버그냐? 이거 버그가 좀 심각한데요 여러분들?
보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호호!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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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승을 못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까 여기 배 지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와봐, 이거 와봐. 버그 뭐야 이거? 버그 뭐야 이거? 일단 퀘스트 따라가 봅시다. 네, 퀘스트 따라가 볼게요. 실주 실주. 퀘스트 따라와 보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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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못 올라가냐 설마 이거? 이거 못 올라간다고? 어떻게 가라고 그러면은? 올라갔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죠? 길드겠죠? 네, 저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속 비 내린다고 하지 않았었나? 비 안 내리네? 또 이번에는. 얘들 사냥 되냐? 어, 얘들 상자 할만하다. 빨리 눌러야 되네. 귀찮게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야? 아 이거 한번 누르면 알아서 때리네. 나 한번 누르면 알아서 때려요. 아 이거 막 계속 누를 필요가 없구나. 한번 누르면 알아서 패네. 움직이면서 패냐? 아하. 아하,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그러게요. 평탄 자동으로 치네요.
뭔가 약간 반 자동사냥 느낌이네. 일단은 요거 눌러줘야 되죠? 요거 눌러줘야 돼. 아이나르 신관 그레이스는 순간 이동석을 베네룩스 마법의 위대한 집약체라고 소개한다. 본래 순간 이동은 소수의 마법사만 있을 수 있는 희귀한 기술이었으나 한번 손을 올려 도식이 활성화된 순간 이동석은 푸른색으로 빛난다. 지도를 열고 활성화된 순간 이동석을 선택하면 순식간에 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군. 어우,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 보다. 금빛 호밀 농장을 위치한 약재방에는 언제나 우울한 표정을. 자, 말벌, 말벌이란 풍뎅이 잡으라고 하죠. 긴 시간 약재상의 제자로 지냈으나 아직까지 스승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농장 사람들은 모든 약재를 외우는 뛰어난 제자가 급박한 스승을 만나 고생한다며 안타까워. 일단 뽑기를 한번 보고 싶은데 뽑기. 이거 좀 약간 미리 눌러야 되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활 있잖아요, 활. 해가지고 쏠 때. 활이 그거야. 자동 추적 느낌이에요. 전투가 뭔가 좀 아쉽네. 네, 타겟팅. 타겟팅이요, 타겟팅. 남북한 케이그로는 또 어딨냐? 아우, 사람 많은 거 봐. 아, 얘구나. 얘가 아닌데? 얘구나. 저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얘가 내 거야. 요놈 잡아줘야 되죠? 슬슬 제어판 열고 천지를 먹으러 가자고요? 렌즈 분말의 주된 재료는 금빛 호밀농장의 케어크로와 해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마력을 제어하는 케어크로의 부식된 심장, 마력의 독성을 조절하는 말벌의 독침, 강장 효과가 있는 풍뎅이에 오염된 뿌리 바로 그것이다. 모두 독성이 강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재료들이다. 그럼 일단 기다려봐. 자, 특수상점이 캐시 아이템이겠죠? 봅시다.
라슬란의 추적자 패키지. 알칸 디아 트리머? 어떤 게 좋은 거냐? 자, 프리미어 성장 일지 29,900. 야, 여기는 뭐 싼 게 없네. 아니 다 기본이 만원 이상부터야. 야, 맛볼 수 있게 한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 좀 마련해주지. 너무 비싸게 팔아요 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편 어딨냐, 우편. 우편에 뭐 온 거 있냐. 뭐야, 우편에 뭐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안 준다고? 우편에 뭐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미토이. 요 두 개가 그거거든요? 지금 캐릭터 보면 수호자랑 아미토이. 이게 패신 것 같고, 수호자가 이거. 수호자는 뭔지 모르겠네? 네. 이쪽에 이제 다 과금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변신 같은 경우는, 이거 봐봐요. 변신 들어가니까 바로 과금 상품 나오잖아요. 그죠? 컬렉션은 없나 여기? 컬렉션? 컬렉션. 컬렉션. 코덱스? 코덱스는 퀘스트인 것 같고, 스킨. 스킨 쪽 없고. 캐릭터 정보. 어? 그런데 컬렉션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그 뭐냐, 컬렉 아이템들 박아가지고 하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전 예약 쿠폰은 없습니다. 천지를 먹다 빨리 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미토이 뽑기까지는 한번 가볼까? 회색의 송곳니 최후 요거까지 깨고 난 다음에 아미토이 뽑기까지는 한번 가볼까요? 네. 저거까지만 가고, 네. 저거까지만 가고 그거 할까? 리듬게임은 나중에. 아직 제대로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버그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그가 좀 있어요.
캐릭터랑 NPC랑 헷갈려. 여기 들어가야 돼. 뭐야? 왜 없어? NPC가 없는데? 올리버 어딨어? 올리버? 이를 어쩐다? 올리버 누가 죽였나 본데요? NPC가 없어. 네. 뭐지? 여긴데? 왜 안 보이지? 애들 다 올리버 못 찾아가지고 여기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올리버 못 찾아가지고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저기로 올라갈 수 있구나. 사람들 올라가려고 하는 거 봐.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올라가서 이렇게. 아, 진짜.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올라가. 네. 오케이 올라갔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근데 올리버 이 자식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약재를 갖다가 전 재료를 갖다가 전달해 줘야 된다는데. 네. 없어요. 어쩐다? 이 사람인가? 나한테 무슨? 아이고 마음씨도 곱지. 아침에 밤에 아닌데. 디아포 했는데 별로 재미 없어가지고. 베타 테스트 나왔을 때 잠깐 해봤는데, 오픈 베타 나왔을 때 잠깐 해봤는데 별로더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없어? 분명 여기거든요? 약재상의 속사정 요건데. 이를 어쩐다.
이건 할만하냐고요? 그 뭐냐 변신 뽑기 같은 거 뽑기 좀 보려고 좀 더 진행하고 난 다음에 끌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놈이 그놈이지. 그냥 그래픽이 좋아서 하고 있는 거지. 그놈이 그놈이야. 그나마 그래픽이 봐줄만 하니까 하는 거지. 게임을 뭐 이렇게 만들어놨대. 개판이네 그냥 아주 그냥. 아니 무슨 NPC를 갖다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도대체 이거. 아우 진짜 자동인도 넣어놨어야 됐다니까 이거. 아이 개판이네 진짜. 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표시를 해놓고 그 자리에 NPC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국 게임 가기 시동 걸었다. 이제 개판으로 만들어놨네. 채팅 한번 볼까? 채팅 어떻게 보냐? 채팅. 그러니까요. 아미토이 변신, 변신 이런 거 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와, 분명히 저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뭐야 왜 이래? 꼈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를 어쩐다? 아 무슨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무슨 20초나 걸려 진짜 너무하네. 네. 들어갔다 나가 뭐냐 이거 다시 접속하면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다시 접속하면 있을 수도 있어. 생겼네? 아닌데 없는데 안해 씨. 개판으로 만들어놨네.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올리본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리지 그거 없나? 잠깐만. 리지 게시판 없나? 아 리지가 아니지 이거. 제가 뭐냐 스로넨 리버티. 올리버 어디 있어? 올리버 이름이 올리버거든요. 뭐 아무도 안 적어놨네. 올리버 어딨지? 올리버가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퀘스트가 진행이 안 돼요. 네. 퀘스트가 진행이 안 돼. 더 진행해가지고 그 뭐냐 그 펫 뽑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올리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어판 열어서 벌써 없앴다고요?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스론앤 리버티 한번 해봤는데요, 연출은 아주 좋았습니다. 연출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네, 그런 연출을 보여줬고요.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 네, 2023년도에 나온 게임이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네, 그래픽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번에 리니지 W 때보다는 훨씬 발전한 느낌이에요. 리니지 W보다는 훨씬 발전한 느낌. 하지만 네, 아까 전에 그 뭐냐, 배에서 버그 났던 거 그리고 배에서 탈출해가지고 버그 났던 거,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아니면 막 캐릭터가 막 위아래로 막 순간이동한다든지 아래쪽에 있다가 이렇게 그 높낮이가 있는데 사이에 딱 껴있으면은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이러죠. 네, 이런 버그들이, 자잘한 버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제 뭐 배 밑에 껴가지고 막 배랑 같이 막 이동하고 막 배 길막해가지고 배가 못 가고 막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버그가 있습니다. 끼임 버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끼임 버그가. 사람이 하지만 이전에 하는 소리는 다 마음에 없는 소리다.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 영상 미 하나만큼은 끝내줬어. 근데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창세기전이 NC한테 맡겨졌으면은 훨씬 더 좋게 나왔겠다. 연출부터가 다르잖아요. 그 글만 찍찍 써놓고 그냥, 네? 여러분들 넘어가는 그런 연출보다 저렇게 이제 뭐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시네마틱 영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이거에 반의 반만큼만 됐어도 괜찮았다니까. 여튼 네, 여러분들 찍먹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 게임 갑시다. 이제